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일로 전화하셨나요? 제그 재임용에서 예.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예. 이제 근데 지금은 제가 민사로 해갖고 다 승소를 해가지고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업무방해죄 그리고 위증죄로 지금 고소를 하고자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재임용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분야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학교에 있습니다. 지방 대학교에 있습니다. 아, 지방대학교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동희 변호사님 옆에 같이 계세요. 바로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 여쭤보고 해결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조동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 선생님이 지금 그러면 대학에서 원래 그러면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으신 건가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지금 뭐 이기셨다, 뭐 승소하셨다고 표현하셨는데 민사에서 그러면 선생님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취소를 지금 받으신 상태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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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 행정소송을 안 하고 바로 민사로 해갖고, 예. 무효, 예, 그거에 대한 무효, 그리고 이제 그, 손해배상 받고요. 임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네. 받고, 그리고 학교 복귀를 하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그 소송 과정에서 뭐 어떤 분이 어떻게 뭐 위증을 하신 건가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도 하나는 이제 그 재임용 과정에서 불법을 한 거고요. 네. 재임용 탈락시키기 위한 그 과정에서 한 불법이고요. 네. 하나는 소송 과정에서 한 이제 불법입니다. 예. 네, 좀 이렇게 그 이해하기 쉽게 추려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2000년 3월 1일부터 이제 네. 뭐 지방대학교에 이제 중국어 그 전임 강사로 임용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중국어 강의를 해왔습니다. 네. 네, 그러던 중에 제가 2007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8년간을 네. 국제교육원의 그 원장 등 이런 보직을 네. 계속해서 8년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그 과로를 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네. 그래서 의사로부터 휴직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권고를 받았습니다. 막 공황장애까지 오고 아주 좀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 총장에게 치료를 위해서 잠시나마 보직을 좀 면해주도록 여러 번 간청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예, 총장은 뭐 저기 대신할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이제 묵살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15년 8월 1일자로 또 보직 개편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저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월 3일자로 이제 총장 면담을 요청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총장 면담을 제가 요청하니까 이제 할수 없어서 총장이 이제 면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에 이제 다급하게 긴급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총장이. 총장, 교무처장, 그리고 교원인사위원장하고요. 네. 긴급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날로 저를 면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튿날부터 발생한 것이, 제가 보직을 사임하자마자 그 저를 수업을 못하게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8월이니까 7월달에 이미 9월 학기 수업이 다 배정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예, 교무처장이 이제 그 학과장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제 수업을 빼버리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그래서 네. 그 학과장이 안 된다. 우리는 이분이 잘하니까 이분으로 시키겠다. 그런데 무조건 명령이다. 그렇게 하니까 교무처장의 말을 또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네. 그걸. 그래갖고 저는 이제 수업이 없어갖고 동 떴거든요. 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수업을 뺀 목적이 뭐냐면, 재임용을 할때 네. 우리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본 실수란 게 있거든요. 한 학기에 9시간이라는 기본 실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논문을 얼마를 해야 되고,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를 흠잡을 데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수업을 못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지수 부족으로 저를 이제 재임용해서 탈락시키려고 했던 목적이거든요. 네. 예, 이것이 이제 민사에서도 다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아, 그래요? 오, 네,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전공 수업 배정이라는 것은
학과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이것은 네. 교무처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학과의 취지에 반하게 이런 지시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그 업무 방해로 네. 네, 업무 방해로 지금 이제 그 고소하고 싶고요. 선생님, 지금 이 부분이 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재임용 네. 과정에서의 불법인가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네. 말씀해 주실 게 소송 과정에서의 네. 불법을 말씀해 주시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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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심에서 네. 1심에서 사실은 학교가 자기들이 이제 그 교무처장이 이렇게 해서 그 수업을 박탈했다는 것을 네. 은폐하기 위해서 그 사무소를 변조를 해가지고 마치 처음부터 저한테 수업 배정이 아니고 7월부터 다른 사람한테 원래 배정된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행사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변조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1심에서 제가 완벽하게 이겼고요. 예. 그러니까 학교는 이제 제가 학교 못 들어오면은 이제 교수들은 강단에 못 서면 얼마나 이렇게 초조합니까? 네네. 예, 그리고 이거 사람 못 고쳤잖아요.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시간 끌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자기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꼭 항소에서는 또 이제 그런 것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 변조했던 것이 그게 이제 들통 나니까 다른 방향으로 이제 또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그 골무처장이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이제 증인 나와서 학교 측 증인으로 나왔고 선서까지 하고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책임 실수를 다 이렇게 채우지 못한 것은 학교 측의 방해가 아니라 모두 제가 노력을 안 한 탓이라고 그렇게 또 이렇게 그 몰아가면서 수없는 그 거짓말을 이제 허위 진술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허위 진술을 제가 다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다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이것도 허위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리고 법원에서도 일부분 이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해서 그 고등법원에서도 네, 예 네, 맞지 않다고 그 주장을 받아들 수 없다고 이런 이렇게 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나는 위증으로 이렇게 위증죄로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재임용 과정에서의 불법에 대해서 업무방해. 그 다음에 네. 소송 과정에서 이제 증언 내용에 허위 사실 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소가 가능하냐 네. 이제 이런 네. 취지시죠. 네. 네. 선생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잘 들었고요. 네. 일단은 재임용 과정에서 불법을 말씀드리는데 선생님이 지금 업무방해죄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업무방해죄가 이제 이 구성 요건이 네. 예,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게 네. 허위 사실 유포, 그 다음에 네. 그거 그 이거 위력이라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풀면은 폭행 또는 협박이에요. 네, 폭력이나 네. 협박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지금 주장하시는 거는 원래는 네. 선생님에게 수업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그쪽에서 네. 임의로 바꿔 버렸다. 네. 이 행위 자체를 선생님이 지금 업무 방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허위 사실 유포, 그다음에 폭행 또는 협박. 네. 이 세 개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 네. 근데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가 되지 않나요? 경무처장의 위치에 있으면은 그거 압을 느끼잖아요. 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경무처장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이제 밑에 네. 있는 그 이제 대학의 실무자들에게 그러한 네. 어떤 이미 정해져 있는 선생님에게 배정되어 있는 수업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게 만들어서 뭐 어떠한 네. 일을 하게 했을 경우에는 뭐 네. 협박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네. 그분들로 하여금 그 밑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서 강요죄 네.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네.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고소를 네. 하더라도 그쪽이 처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우선해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그쪽에서 이제 협박 수준에. 그러니까 이 형법에서 얘기하는 협박 수준의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느낌적으로 경무처장이 네. 그렇게 응당 얘기했으니 당연히 밑에 직원은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경험치기 위한 추측 말고요. 예를 들어 그 강사를 배제하지 않으면은 너의 직위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당시의 그런 실무자의 증언이라든지 그러니까 진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녹음본이라든지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론 남기진 않았겠지만 그런 이제 관련된 문서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뭐 어떤 뭐 업무 방해라든지 아니면 뭐 강요죄로 뭐 고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강요죄의 피해자는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그런 이 밑에 직원분이 되는 거니까 고발 형태가 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그 네. 고발로 하려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러려면은 밑에 직원이 그런 부당한 압력을 느꼈다라는 증거를 이왕이면은 좀 수집을 하시는 게좀 좋고요. 있습니다. 그분이 그 학과장님인데 자기는 네. 반대를 이제 무조건 바꾸라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도 아, 그래요. 라고 이렇게 그런 근데 반대를 했는데 그거가 관철되는 과정에서 또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좀 별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월적 지위에서 그냥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협박 수준까지,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 수준까지 갔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라서 아마 그분에게 추가로 좀 진술을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분이 선생님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나 뭐 증언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 얘기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를 좀 협박에 맞게 선생님께서 좀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수사는 고소라는 거는 수사를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일단은 이거는 이 정도면 한번 고소를 해봄, 그러니까 고소나 고발을 해봄 짓도 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선생님께서 워낙 또 꼼꼼하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한번 뭐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들을 잘좀 살리셔가지고 한번 이런 부분을 고소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소송 과정에서의 불법, 그러니까 위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무처장이라는 분이 이제 항소심, 2심 소송에서 나와서 이제 진실일무 선서를 하고 이제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항소심 판결문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그 반대에 되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다 뒷받침되는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그 판결문이나 이런 데서도 증인이 한 증언을 신빙할 수 없다, 뭐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반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혹시 기재가 좀돼 있나요? 아니, 그 민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네, 안돼 믿겠고요. 있고요. 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 이제 그쪽도 다 피고 측이라고 이렇게 해갖고 똑같이 피고 측 주장을 이렇게 이 사람이 했던 증언 내용이거든요. 근데 네. 이런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제 앞뒤 살펴봤을 때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고소를, 이거 이 정도도 제가 봐도 고소를 해볼 만한 사안으로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 항소심 이 녹취서 있잖아요. 증언 녹취서라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있습니다. 예, 그 녹취서에 보면은 그 증인이 나오셔가지고 하신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예, 그 말씀과 그다음에 선생님 그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위증 사실로 특정을 하시고요. 그것과 반대되는 증거들 선생님이 첨부를 하세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 판결문도 곁들여지면 좀 좋아요. 왜냐면은 법원에서도 이분의 이 증언을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해서 약간의 이제 법원의 건의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곁들이시고 선생님이 그 증언 내용과 구체적으로 딱 배치되는 그 증거를 딱 그냥 1대1 대응 방식으로 붙여서 증언을 하셔가지고요. 고소장을 내시면은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수사라는 거는 고소라는 건 뭐냐면은요. 수사권의 그냥 발동이에요. 선생님이 모든 걸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수사 기관에서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증거를 내면 좋을 것이나 선생님이 다소 좀 모자라더라도 수사라는 건 결국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수사 기관의 수사권을 발동시킬 정도로만 고소를 하시면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그 정도 증거는 되어 보여요. 그리고 무고의 여지도 그렇게 많진 않아 보이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를 좀 살리셔가지고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어긋난 방향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근데 과장을 하시거나 너무 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너무 좀 이렇게 과장되게 하시면은 괜히 또 무고로 보증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 하고, 그리고 사실은 더 있거든요. 위증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도 더할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화학이라는 것은,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화학은 언어의 눈치를 많이 보고, 네, 그렇죠. 언어한테 한번 찍히면은 이제 거의 뭐 왕따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이제 증인으로 불러다 이제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할까봐 네. 사실은 거짓말인 것도 그런 거는 다 빼고도 워낙에 처음부터 거의 다 다수 증언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일부 갖고도 제가 얼마든지 이제 다 그거 뒷받침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소라는 거는 그런 정황 뭐 그러니까 사악이니까 당연히 오너의 눈치를 보니까 당연히 거짓말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정황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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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제 수사기관에서 원하는 거는 직접적인 증거를 원하거든요. 네. 그거를 네, 네. 잘 수집하셔가지고 선생님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하시면 네. 잘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 살리셔가지고 고소를 한번 네.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게 너무 그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제 그 학교가 워낙에 불법을 많이 저지르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당했던 사람들도 여러 명 있거든요. 네. 네, 예, 과거에도.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또 학교의 이런 사항을 그 이렇게 또 형사로 걸면은 어떻게 명확한 증거 앞에서도 어떻게 구워 삶았는가 그냥 불기소해 버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저는 이미 민사를 다 끝내고 지금 형사를 네. 가잖아요. 다른 네. 사람 정시에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 제가 이럴 경우 만약에 정말 수사기관에서 봐주려고 해도 이 민사 판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겠지만 민사 판결과 형사 이 범죄가 그러니까 민사에서 선생님의 어떠한 재임용이 거부된 것이 무효라고 나온 것과 네. 그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이 범죄가 되는 거는 완전 또 좀 별개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무조건 판결문이 있으니까 될 거다 안 될 거다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사 판결문을 첨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수사기관에서도 네. 법원에서 이제 확정지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중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네. 그 판결문을 내셔가지고 법원에서도 이런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사실 판단했습니다라는 쪽으로 증거 자료를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뭐 조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고 상세하게 잘 답변 주셨으니까 참고로 네. 하셔가지고 좀 소송을 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고생 그동안 많으셨을 텐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